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구체화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후속 실행 계획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의사들은 현장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료개혁에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올 하반기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 대폭 인상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저수가 조정에 나섭니다. 필수 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줄이고 전공의 대신 전문 인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시간은 단축하고 필수 분야 전공의의 수련 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늘립니다. 의대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약형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의 적정 규모를 도출할 추계 기구도 올해 안에 출범합니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료개혁 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 협의도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결국 실현되지 않을 공수표라며 논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일 대안에 도출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협회 보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갈 것입니다. 응급실에선 의사들이 버티다 못해 개업으로 빠지거나 아예 떠나버리고 있습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70%는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12명도 안 됩니다. 권역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의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2명이면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9월 한 달간 야간 운영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